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네, 내년에 신형 모델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거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누가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코나 전기차의 리콜 상황을 보면, 참고로 전기차를 지금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얼리 어댑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좀 무서워도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남들보다 먼저 써보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들 얼마나 탈만한데, 지금 전기차로 그렇게 비싼 게 만족스럽지 않은데도 타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테슬라가 아닌 현대차를 샀다는 건더 모험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리콜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미 코나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전기차가 팔릴 때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볼까? 결국은 주변에 이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많이 팔리는 코나 오너나 테슬라 오너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과연 똑같이 얘기할까요? 테슬라 차량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내년에 모델 3가 리프레시된 버전들이 더 좋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코나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내년에 현대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어떠냐?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언을 구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떨지는 뭐다 알고 있죠. 게다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기차가 그렇게 수익이 나질 않을 거예요. 거의 뭐, 네, 손해보고 파는 구조 혹은 거의 뭐 또이또이 수준이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ID3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ID3의 가격이, 유로 기준으로 한 1000불, 1000불에서 한 2000불 사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코나와 비교를 하면. 물론 저것도 트림이 다양하지만, 스타팅 가격이 코나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독일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또 유럽 전체로 본다면 뭐 판매하는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독일로 본다면 글쎄요. 폭스바겐 ID3와 코나, 대대적인 리콜을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해야 되는 코나.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게다가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는 지금 이제 코나에서 1세대 전기차라고 할수 있는 코나에서 이제 2세대 전기차인 주력 전기차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코나는 대대적인 리콜로,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각인이 확실하게 박혔죠. 특히 그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에서는 경쟁 모델들이 이제 충분히 현대 코나보다 더 매력적인 경쟁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국 안에서는 코나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 그리고 그 리콜에 대한 기존 오너들의 생각으로 인한, 네, 불만, 그걸 제대로 해결됐냐?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건 코나 전기차 판매량에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게다가 내년에는, 테슬라의 리프레시된 버전이 나올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아마 더 많은 전기차들을 볼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이 제타나 그 이전에 파사트 같은 것들을 대대적인 할인을 통해서 저가 라인업으로 내놨던 이유는 그 CO2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였는데, 사실 이건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전기차가 있다면 그걸로 확실하게 기준을 맞춰버리는 게더 나을 것인데, 이제 폭스바겐도 뭐 한동안 생산에는 좀 후달리겠지만 본격적으로 ID3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코나보다 약간 더 비싼 정도라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코나보다 조금 더 비싸고 테슬라 모델 3보다는 조금 싼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요건 충분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죠. 뭐. 자, 결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기에 이제 남은 시간, 그리고 내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현대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악의 수를 두고 있어요.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정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BMW나 갤럭시 노트 7의 사례처럼 작정하고 대대적인 리콜, 전면 보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도 될까 말까 한 지금 상황에서 코나 오너들의 분노, 코나더러 오너들의 어떤 참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3를 검색할 때는 어떤 내용들이 뜰까요? 근데 코나 전기차를 검색을 하면 화재, 리콜, 그리고 현대차의 대응에 대한 많은 기존 오너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뜰 거예요. 자, 과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코나 전기차를 쉽게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소비자와 다른 얼리 어댑터 성향이 강한 그런 소비자들은 분명히 뭔가를 많이 찾아보고 모험적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더 좋아진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를 살까? 아니면 코나 살까? 아니면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폭스바겐의 뭐 ID.3 같은 걸 내년에 이제 살까? 아니면 그 외에도 이제 수입차에서 또 전기차들이 저렴한 가격에 푸조나 혹은 뭐 르노의 조회 같은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들이 꽤나 나오고 있죠. 그런 걸 살까? 모르죠.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고 정말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가 내년 후반 혹은 후내년 되어봐야 그때 코나의 리콜의 현대의 자세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알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같은 태도로 계속 나간다면 굉장히 볼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튼 내후년에 한번 현대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